안녕하세요. 저는 김어진 쇼의 호스트 김어진이고요. 저는 이찬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맨날 헷갈려. 왠지 인사하고 싶어져.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지금 와서 너 나왔던 걸 다시 보면 못 봐주겠어. 그럴 수 있지. 원래 처음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세요. 글 쓰는 일 하고 있고요. 요새 영상 편집 쪽에 관심 생겨서 유튜브 이것저것 건드려보고 있는 이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입고 있는 옷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새소년이라는 밴드가 나왔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드러머가 Let's get it 이라고 말하자 그게 힙스터인 척하실까? 라고 했던 말이 약간 팬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돼가지고 전 두 벌 샀습니다. 처음에 찍었을 때 이런 거 안 했잖아. 그냥 우리 서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 우리 왜 취업이 안 되냐 이런 얘기하고 바빴잖아. 이제는 취업이 둘러댔으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학교 다니고 싶다. 회사원이라는 걸 못해봤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어떻게 막 8시간, 9시간 동안 일만 하겠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커피 마시러 가는 것은 업무이고 일 끝나고 회식 가는 것은 업무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출근 시간에 교통사고 나서 다치면 산업재해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분들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아, 회식 오는 사람들은 즐기러 오는 것이다. 난 회식 시간에 친구다. 약간 친구다. 그렇게... 어휴 김사장 한잔해. 먹고 살기 힘들지. 대표가 그렇지 뭐. 내 친구도 대표 많아. 좀 대표답게 해 좀. 대표답게. 이 코너가 지금 매우 애매해. 너의 근황을 어떻게 물어보면 잘 물어봤다고 소문이 날 것인가. 굳이 뭐 직장에 대한 이야기만. 제일 마지막으로 쇼핑한 것은? 이북을 샀어요. 마지막으로. 왜 책으로 안 사고? 그게 이북으로 밖에 없는 건데 트위터에서 어제인가 재밌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보니까 나름 신선하더라고요. 아니 뭔데? 2호선 오메가남이라는. 아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죠.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성도 임신을 할 수 있게 만들자. 근데 그걸 이제 합법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납치를 하는데 그 대상이 2호선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남성들. 짝발람들. 야간 시간에 필력도 괜찮고 나름 재밌더라고요. 소설 맞아? 네 소설입니다. 장르는 BL. 얼마 안 됐네. 근황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근황이 2호선 오메가 남. 최근에 새로 생긴 코너죠. 영어방 2채널. 빰빠라밤. 어느 순간? 코너 뭔지는 알죠? 네가 뭔가 영업하는 거야. 아 이거 좀 사세요 여러분. 이 사람 좀 팔로우 하세요 여러분. 막 이런 거 있죠? 고민 좀 해볼게요. 굉장히 어렵다. 요새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그동안 관심 있던 것들 잠깐 접어두고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볼까 하고 이제 이것저것 들여다보는 된다. 중이라. 손꼽아줘라 이거. 꺼야겠다 잠깐. 내가 정기 결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푹이라던가 티빙이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이거 정기구독 하지만 한 달에 뭐 다 합해서 10개 볼까 말까 해요. 너 되게 바쁘게 사는구나. 근데 그렇게 재밌는 게 있지도 않아 사실 최근에. 그럼 구독 왜 하는 거야? 언제 보고 싶은 게 생길지 모르니까. 야 지금 30대잖아 아직 벌써부터 세상에 이미 재미를 버리면 안 돼. 30대라니 맞지 않아? 아닌데? 아, 넌 아닌가? 너만 아, 너도 빨리 30 되란 말이야. 할 거 다 하고 살아요.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오버워치. 그거는 아유. 그걸로 콘텐츠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어제도 게임하는 거 녹화해야 했다고. 녹화 분량만 말고 2차적인 것들이 있어야 말이지. 내가 게임을 했습니다. 잘했죠. 본질적으로 거기까지만 끝나는 것들은 그게 아니야. 잘했죠라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아니,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야. 너 왜 도망치냐. 재밌는 질문 하고 끝내봅시다. 재밌는 질문 뭐 하면 좋을까? 그거나 물어보자. 야, 나 휴대폰 뭘로 바꿔야 되냐? 애플만 안 쓰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쓰고 있는 게 애플이잖아. 바꿀 거예요. 아 그래? 왜? 이게 애플로선 두 번째 핸드폰이고 그전에는 LG랑 스카이 썼었어요. 스마트폰을. 근데 왜 이제 애플 안 쓰겠다는 거야? 최근에 하이시에라 보안 이슈라던가 아이폰 업데이트 관련된 이슈라던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소비자들을 똥으로 보고 있는가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사에 질려버렸구만. 그래서 뭐 안드로이드로 넘어가든가 아니면 뭐 블랙베리 최근에 나온 핸드폰이 이뻐서라고요? 난 약간 그런 거야. 너는 이제 그 애플에 질렸잖아. 난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그 취향이 사라졌어. 네가 아까 이쪽이야? 와 홍대 이렇게 돌아낼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개월 와있고 제 머리 스타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여러분 보세요. 와. 미안. 취향이 그 뭐냐 딱히 없고 지금 그냥 정리한 중이라 했잖아. 약간 말하자면. 나도 약간 지금 아이폰 그 휴대폰에 관해서 취향이 그래. 예전에는 아이폰 진짜 꼭 써야 됐거든? 이것저것 까는 게 많아서?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어디 그냥 계정 가입해서 로그인하면 되잖아. 그치 그치. 심지어 나 이제 아이패드 있어. 그래서 그냥 쓸 수 있어. 그래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애플을 쓸 필요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내 취향이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나 지금 매우 고민 중이야. 화웨이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던데? 그리고 사실 화웨이는 이상하게 내가 별로 안 받아. 그래? 왠지 느낌이 별로야. 비와이폰 막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막. 비와이폰? 뭐야? 그리고 뭐냐 그 BEWHY 이런 건가? 그러고 뭐냐 그
내 동생이 갑자기 나한테 LG폰 추천을 졸라 해주는 거야. LG폰 괜찮아. 근데 LG폰은 갈려, 평이. LG폰 싫어하는 사람들 개 싫어해. 난 좋아하는 편. 그리고 삼성은 아무도 정말로 좋아하진 않아. 그래, 삼성 써. 이런 사실 삼성, 야, 삼성 대박이야. 꼭 써야 돼, 이런 건 아닌 거지. 삼성 너무 좋아하고 삼성 사랑해요. 막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씨발, 또 하나 해가지고, 씨발, 그러고 쓰는 느낌이지. 이쪽인가? 잠깐만,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건너오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나 지금 휴대폰 뭐 할까 고민 중이라서 나도 지금 휴대폰 뭐, 여러분 반드시 뭐 쓰세요 이렇게 말할 게 없네. 약간 그런 느낌이겠지? 네, 김어진 쇼는 오늘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 불러왔던 게스트를 다시 한번 불러오고 그런 쇼 했습니다. 어떻게 두 번째 출연하니까 느낌이 어때? 뭔가 새로운 코너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지만 근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다? 느낌? 인터넷 영상 콘텐츠니까 할 수 있는 짓들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신태일보다 덜 나쁜? 그런 느낌으로 뭘 한다든가. 그냥 신태일보다 살짝 덜 나쁜 거면 뭐 자동차에 다리 깔리는 거 말고 막 오토바이에 다리 깔리는 거 뭐 이런 건가요? 저 오토바이도 있는데. 다리는 안 하면 안 될까? 나는 그냥 지하철에서 자선 아, 이런 거. 지하철에서 다리 깔리기. 아니. 지하철에서 뭐 이제 그 구간 사람들 자선하기 막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털려 죽겠지 그러면. 혼자 말하고 혼자 답하고 미안합니다. DJ들이 다 이런다고. 이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채팅만 이러면 네 건풍 880님 감사합니다. 별풍 500개.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시도들은 좀 해보고 싶어. 나중에 요즘, 막 라이브하고 막 라이브는 못하겠어. 라이브는 좀 더 실력이 붙어야 돼. 여튼 그렇습니다. 네. 김어진 쇼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어진 쇼 호스트 김어진이었고요. 저는 이찬우였습니다.